서울에서 영국 옥스퍼드 대 학위를 딸 수 있다면서 학생을 모집해온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이 수업료로 석사 과정은 6천만 원, 박사 과정이면 액수가 더 올라갔습니다. 이 코로나로 해외 유학 문턱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벌어지는 사기, 소비자 탐사 대 윤서아 기자가 고발합니다. 서울 시내 한 유학 알선 업체를 찾았더니 온라인 학위 과정을 권유합니다. 한 번도 영국 안 나가셔도 되고 대학교 자체에서 비대면으로 구성된 전공이어서 3년제 영국 학사 과정을 2년도 채 안 돼 딸 수 있다며 전체 등록금을 일시불로 먼저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비용에 대한 게 한꺼번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다. 한 2,200만 원 정도가 제일 저렴한 거고요. 제일 비싼 학교는 뭐 4천만 원 넘는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 유학 문턱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해외 학위를 따려는 수요도 늘었습니다. 직장인들이 그 아무래도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해외 학위 취득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거에 더 솔깃해하고 있는. 전체 교육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검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유령 유학원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. 영국 옥스퍼드 대 학위를 국내에서 받게 해주겠다며 지원자를 모집했던 한 유학업체. 6천만 원이면 석사, 1억 2천만 원이면 박사가 된다고 광고합니다. 옥스퍼드 대학원 한국관리원이라며 영국 본교로부터 받았다는 인증서까지 공개했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. 학위 컨설팅 업체가 있었던 대전의 한 오피스텔입니다. 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사무실을 처분했습니다. 옥스퍼드가 한국 대학원인가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. 옥스퍼드가 요즘 대전공간인가 왜 이런지 이상했습니다. 학점당 200에서 400달러씩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 미국 학위를 준다며 학생을 모았던 템플턴대 사건. 200여 명으로부터 13억 원을 가로챈 가짜 대학 총장에겐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. 학교 소개 보고 갔었는데 뭐 이런 사기가 있을까는 생각도 못했었고 이 발들이게 된 걸 되게 후회하고. 전문가들은 온라인 학위 과정을 선택하기 전 고등교육정보센터 등을 이용해 현지 정식 등록 교육기관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소비자 탐사대 윤서입니다.